네,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게요. 양손은 어깨 높이의 업라이트를 잡아주시고, 두 다리를 아래쪽의 업라이트에 발볼 지지해서, 산모양처럼 파이크 자세로 시작할 거예요. 오리궁둥이 만드실 거고요. 손에서 아마 엉덩이까지 거의 한 줄 라인으로 가셔야 되고요. 머리 앞으로 빼세요. 약간 너무 뒤로 당겼어요. 그쵸? 자, 마시고 기다리고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꽉 조이면서 고관절 펴고 가슴 밑에서 뒤꿈치까지 한 줄. 팔은 구부려지지 않고 턱끝 당겨 헤드넛 정면이에요. 턱끝 당기세요, 머리. 스탑. 자,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양옆으로 구부리면서 흉추를 신전할 때 배를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가슴이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이고요. 머리 더 뒤로. 더. 내쉬는 호흡에 팔 펴면서 턱끝 당겨 중립 찾고 가슴부터 풀면서 천천히 오리궁둥이 느낌으로 중립 찾아주실 건데 더 앉아야 돼요. 자, 이때 어깨 등 부위 끌어내려서 하승모근 광배근 쓰는 거 체크합시다. 한 번 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부터 말아서 순차적으로 분절하면서 가슴 밑에서 뒤꿈치까지 앉을 시선 턱끝 당겨 정면. 자,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 옆으로 구부리면서 가슴을 뒤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 천장으로 들어 올리세요. 이때 경추라인 조심하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 펴면서 턱끝 당겨 중립 찾고 가슴부터 풀어서 천천히 오리궁둥이 경추라인 잘 잡아줍시다.